너 괜찮아? 너 정신이 좀 들어? 예, 저기 셰프님이 여기를. 아니 근데 저기 어디예요? 병원이야 임마. 너 정신을 잃었었어, 열이 너무 나서. 열이요? 야, 너 무슨 애가 그렇게 열이 나가지고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고 있냐? 에?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든가. 아니지, 얘기를 했지. 근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어? 한번 하자고 막 들이대. 한번 하자고 막 들이대던 애가 열이 나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믿겠냐, 그걸? 예? 할머니. 어, 선아. 아니, 뭔 일이야, 응? 선아, 괜찮은겨? 아, 아니, 나 안 괜찮아, 할머니. 나 분명히 버스정류장에서 졸고 있었거든. 근데 깨나 보니까 2주나 훨씬 지나 있는 거야. 그리고 내 모습도 이상하고 고시원방도 내 방 아니라고 하고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사람들이 막 뭐 했다고 하고. 할머니 나 무서워. 어? 나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내 예감이 맞았구먼. 어쩐지 통화할 적에 이상하더라니까. 할머니 나랑 통화했어? 언제? 잘 들어서 나. 너 말이요, 귀신 씨였던겨. 빙이 말이요. 빙이? 기아몬 엄청 세네 진짜. 커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는요. 봉선 씨도 라면 친구 해줬잖아요, 나한테. 에? 라면 친구요? 아니, 며칠 전 편의점에서. 기억 안 나요? 네, 나요. 나는 것 같아요. 그때 저기 라면이죠. 괜찮겠어요? 얼굴도 창백한데. 무슨 일이에요?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게요, 내가. 아, 저기. 아따, 야, 겁나게 굿모닝이다. 왜요? 뭘 왜요, 임마? 갑자기 또 내외라고 그러는데, 뭐. 니가 임마, 니 스킨십 겁나 좋아한다고 오빠한테 그랬잖아. 아니요. 죄송합니다. 저. 어? 지금 다 보는 거야? 그래, 이렇게 아이콘택 하니까 좋잖아. 만만하게 보자. 야, 내가 진짜 톡 까놓고 부탁 한 번만 더 하자. 어? 내가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나 한 번만 더. 네 몸 좀 빌리자. 어?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. 어? 제발 한 번만. 안돼. 절대 안돼. 야, 너 왜 이러니? 어? 아, 진짜 안돼. 나 만만하게 보지 마. 나 다시는 내 몸에 빙의하게 안 놔둘 거야, 절대. 야, 진정해. 나 무서워. 아니, 어쨌길래 불이 났냐고. 응?
촛불 났으면 어쩔 뻔했어. 우리 다 돼지 바베큐 될 뻔한 거 아니야. 아, 이게 창고 이거 꼬라지 이거 어떡하냐. 이거 손해가 얼마냐. 얘기나 들어보자. 어쩌다 그런 거야. 너 입이 들러붙었어? 셰비 물어보잖아. 어쩌다 그랬냐고. 얘기해봐. 얘기해. 죄송합니다. 셰 정말 죄송합니다. 야, 너 은근 또라이 기질했더라.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왜 이둘러? 내가 뭐 그렇게 해로운 짓 했다고.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. 나 너 무서워. 빙의 되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이 날 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. 싫어.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어? 아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라고. 아까 전화로도 말했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양극성 장애가 아닌가 싶은데. 양극성 장애요? 네, 흔히들 뭐 조울증이라고 하죠.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는. 아, 이 조울증은 극단적인 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데, 이 조증인 경우에는 뭐 심한 어떤 자신감을 보인다거나 또 자기답지 않게 막 말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또 그 통제되지 않는 뭐, 응? 이렇게 막 그냥 이게 성적인 호기심이. 어 맞아요. 성적 호기심. 이 흉측을 왜 가셨지? 아니 그게 뭔가군요. 아니 괜찮아. 아 저 여기서 지내라고요? 뭐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긴 했는데 네가 한 번 더 청소를 하든가. 널 각별히 생각해서 뭐 그런 거 아닌가 오해는 말고 그냥 저번에 홀에서 또 자다가 그렇게 픽픽 쓰러지면 나만 골치 아프니까 그 대신 방 구할 때까지 오케이? 아 저 셰프님 아 네, 뭐 그딴 거 하지 마. 감독 뭐 그딴 거 제발. 또 너 조증 올 거 막 무서우니까. 그리고 아까 의사 선생님 얘기 들었지? 조울증은 현대인 다 겪는 병이래.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. 그리고 그때 그 사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실수야. 미안하다.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이 가슴에 응어리 뭐 이런 거 안 그랬으면 좋겠어. 아 이건 이불이야. 새 거 완전 새 거 뜯지도 않은 거 빌려줄게. 감사합니다. 좀 비싼 거거든? 네. 너무 부담 갖지 말고. 네. 그 이불에다 뭐 묻히고 딱 질색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. 예. 미연이가 결혼을 해? 친구는 결혼을 한다는데 저는 아버지 또 술 마시게? 술 좀 그만 마셔. 저기 양배추 처리할 게 좀 있어가지고 또 많이 남았더라 그래가지고 뭐 해봤는데 맛은 죽습니다. 뭐
먹기 싫으면 개나 줘버리든가. 그 마음 달래고 속 달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. 괜찮네. 잠은 잘 오겠네. 감사합니다. 아니, 넣어도 감사합니다. 조심스럽게 스쳐 지나가려 해도 내 맘이 알아채 자부심까지도 내 잠잠했던 이 가슴에. 선샤인님의 레시피에는 늘 맛으로 느끼는 행복이 담겨있네요. 팬입니다. 화팅! 먹나? 먹겠지? 아주 맛있어서 미쳐버릴 거다. 근데 이거 갖다 또 감동받아서 나한테 반하는 거 아니야? 아이, 그럼 나중에 또 조증 와가지고 달려들면 골치 아픈데. 아, 몰라. 아, 지은 줄고 있으니까. 데리고 다녔네. 감사합니다. 님의 댓글은 늘 힘이 되네요. 안 그래도 저 지금 또 양배추 죽 먹고 있어요. 아, 진짜? 나도 금방 양배추 죽 끓였는데. 대박. 아, 얘하고는 진짜 정서적으로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아. 마음에 들어, 선샤인. 아, 이놈아, 뭔 놈의 운동화를 18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고. 뭐 18만 원? 이런 띠기룰 놈 이거. 아, 그나마 싸게 나온 거구만. 아버지 한정판이 괜히 한정판인 줄 알아? 물량 자체가 적게 나요, 물량 자체가.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거라니까. 아이고, 아, 아버지! 알았어, 이놈아. 그만 좀 쫑알거려. 아, 안 돼, 아버지! 안 돼! 아침부터 너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 죽겠다. 주지마. 아, 주지마. 버릇 나빠져. 자, 18만 원. 땡큐, 아버지. 나 얼른 갔다 올게. 아, 저 또라이 저거 진짜 언제 철드냐? 왜 아버지? 몸 안 좋아? 어? 그러니까 술 좀 작작 마시라니까. 빈속에 두 병이나 까고 멀쩡할 수가 있어? 아이고, 그나저나 이거 공과금 보내야 되는데 보내도 얼마 안 남았고. 그러니까 달란다고 왜 주냐 아버지. 경모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. 엄마 없이 자랐다고 맨 오냐오냐.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공과금은 또 어쩔 거야. 이가 사위야? 어, 우리 사위 잘생겼지? 응? 어, 잘생겼네. 요상하네. 사주도 요상하더니만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뭔가 다른데? 아, 진짜 우리 어머니 잔소리가 엄청 늦었다. 아, 아저씨 어디 가셨나 봐요. 여기 그냥 딴 데 가죠. 아, 그냥 여기서 먹지. 금방 오시겠지 뭐. 아이, 배고프시다면서요. 아, 그냥 딴 데 가요. 아, 이 앞에 쭈꾸미집 개업했어요. 우리 쭈꾸미 먹으러 가요. 쭈꾸미? 쭈꾸미 좋아하시나요? 가자. 아, 더워서 못 걷겠는데. 아, 더울 때는 이 쭈꾸미 매운 걸 먹어야 된다니까. 그래, 오늘 보자.
아버지!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요, 아버지! 나봉선이면 가능해. 나봉선. 아버지 좀만 기다려봐. 계세요. 네, 잠깐만요. 됐습니다. 네. 시간이 다 됐어요. 네, 자 지금 네. 들고 계신 거 그대로 놓으시고 이제 네. 보조 셰프님과 자 태그를 해주셔야 됩니다. 네. 자, 시간 없습니다. 지금도 시간을 계속 가고 있어요. 좋죠. 자, 초대해 주시죠. 저는 보조 셰프님들의 실력이 또 기대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어떻게 이거 나봉선 나 좀 도와줘. 나봉선!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. 잠깐만요! 끊었습니다. 괜찮아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봉선! 야, 어디 가? 어떡해. 나봉선! 제발 내 얘기 좀 들어!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. 근데 아무도 몰라. 네가 제발 119에 전화 좀 해줘. 몰라 안 들려. 나 몰라 아무것도 지금 몰라. 너밖에 없어. 나 도와줄 사람. 제발 우리 아버지 죽어. 제발 나한테 그러지 좀 마. 가. 아버지라고.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. 어떻게 모른 척해. 내가 아무리 귀신이어도 어떻게 보고만 있어. 제발 통화만이라도 해주라고.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